올해 처음 출범한 K3 리그 강릉시청 축구단은 리그 3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축구협회의 방침에 따라 재단 법인을 통해 축구단을 운영해야 하는데 강릉시는 재단을 설립해 시민 구단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업축구인 내셔널리그에 강호로 자리매김했던 강릉시청 축구단. 대한축구협회가 시스템을 정비해 지난 시즌을 끝으로 내셔널리그를 폐지하고 올 시즌 K3 리그를 출범시켰습니다. 강릉시청 축구단도 K3 리그에 참가해 경기를 펼쳤고 3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세미프로 리그인 K3 리그 참여 조건으로 축구팀의 법인 운영을 내걸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까지는 유예해주기로 해서 법인이 없던 강릉시청 축구단도 K3 리그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강릉시가 K3 리그 참가를 위한 재단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초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경우 운영 예산 증가가 우려됐지만 시민 구단 형식으로 바꾸고 선수단 규모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예산을 줄여 재단 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 축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가 시의회 의결로 공포됐고 사무국 출범 등을 거쳐 내년 3월 재단이 설립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내년 3월에 정식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완료하는 걸로 예산이 좀 시민 축구단으로 해가지고 많이 좀 줄여서 연봉도 좀 많지 않고요. 지역에 이제 인재들 많이 좀 채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재단이 설립되면 강릉 시민 축구단 운영을 비롯해 유소년 축구팀 운영과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 사업, 지역 홍보와 스포츠 마케팅 사업 등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